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들은 다 퍼블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애니멀의 어떤 뭘 하나 만들어 보자. Let my animal equal new animal입니다. animal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 스트럭트에 네임을 넣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성 이름은 애니멀 이름 치고는 그렇습니다만 슈퍼맨을 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에서 my animal에 이게 아니라 다시 console log my animal 그렇죠? my animal의 name 알겠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my animal 슈퍼맨 역시 애니멀 치고는 이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슈퍼맨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지워넣고 파블릭을 다 제거한 상황. 그쵸? 이게 다 없애버리는 거라죠. 없애버린 상황에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코드로 구성해서 돌리게 되면 슈퍼맨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에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는 좀 다릅니다. 보면 프라이빗은 이렇게 있죠. 프라이빗에서 밑에 예제가 아마 어디까지 있나요? 여기까지 있나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멀 캣. 너무 많이 지웠나? 너무 많이 좋네요. 다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애니멀이고 이번에 네임을 프라이빗을 줬어요. 프라이빗을 줬다는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메시지 뭐라 뜨나요? Property name is private. 그죠? 네임은 프라이빗이고 only accessible within class.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니까 어디예요? 클래스 내부는 블럭 내 컬리 브라켓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사이 여기서만 요 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This name은 the name 해서 this의 네임이 가리키는 건 뭐죠? 얘잖아요. 이렇게 내부 그러니 말하는 거 within class animal 그래서 accessible within class animal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하는 바가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보자면은 조금 딱히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애니멀 있고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고 리노는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똑같이 만들고 임플로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라이빗 네임 있고 그래서 애니멀도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고 리노도 만들고 임플로이도 만들었을 때 애니멀에다가 리노를 담는 것. 그죠? 애니멀. 코트잖아요. 그리고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멀, 현지 애니멀은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요 애니멀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리노의 인스턴스를 담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두 개가 보면은 애니멀의 private name string이고, 리노도 애니멀을 상속받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private name string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console log 해볼게요. console log animal. name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번에는 리노 저죠. Lino. name 이두 개를 다 한번 컨솔로그 해보죠. 얘는 일단 죽여놓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애니멀의 이름 뭐라고 돼 있나요? 이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빨갛게 돼 있는 이유가 이것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if we call name 그죠? then this name is the same to the name of Lino.
같을 거라는 거죠. 불러올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간단한. 자, 불러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불러와서 애니멀과 네임, 리너의 네임 둘 다 해보면 둘 다 오른쪽에 컨솔 로그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나요? 다시 S. 자, 둘 다 고트 고트 마지막에는 리노가 나오네요. 얘는 리노의 이름입니다. 그죠? 리노는 여기 리노. 그러니까 애니멀의 네임과 리노의 네임 지금 여기서 겹쳐놨네요. 이걸 두 개를 할 필요 없죠. 다시 지우고 컨솔 로그 하면은 고트 리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넣고 리노의 네임은 리노입니다. 슈퍼에다 리노를 불러서 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임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여기다가 애니멀에다 리노를 넣고 다시 이것을 컨솔 로그를 하게 되면은 여기죠. 그렇죠?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솔 로그 한 거하고 두 번째 컨솔 로그 한 거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고트 리노고 다음에는 둘 다 리노 리노가 됐죠. 여기서는 리노도 나오고 여기서도 리노가 나옵니다. 왜냐니까 애니멀에다 리노를 담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혹시 안 되시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임플로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플로이도 보니까 네임 돼 있고 스트링입니다. 다 지금 프라이빗을 다시 오버렸는데 다시 프라이빗을 넣을게요. 프라이빗 넣고 여기인가요? 여기도 프라이빗 넣었어요. 둘 다 프라이빗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작이 안 해요. 빨간 줄 다 떴죠. 그랬건 어쨌거나 이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애니멀에다가 임플로이를 넣는다거나 혹은 반대로 임플로이에다가 애니멀을 넣는다거나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일단 두 개 타입은 똑같아요. 타입은 똑같습니다. 둘 다 프라이빗 네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플로이도 프라이빗 네임이 있고 애니멀도 프라이빗 네임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클래스 인스턴스들 간의 상호 호환성은 같은 집안, 같은 패밀리,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니멀하고 리노는 한 집안이잖아요. 그죠?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임플로이는 아니죠. 임플로이는 전혀 새로운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플로이하고 리노하고 임플로이하고 애니멀하고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리노 자리에다 임플로이를 넣거나 임플로이 자리에다가 리노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겁니다.